지난 1월 잇따른 피의자 자살과 자해로 물의를 일으킨 청주 흥덕경찰서 근무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습니다.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유치인 자살 당시 근무를 소홀히 한 최모 경사에게 정직 1개월을, 유치관리팀장과 직원 2명에게는 감봉 3개월을 내렸습니다. 또 호송 피의자 자해와 관련해선 흉기를 돌려준 이모 경위 등 2명에게 정직 1개월을, 호송을 담당했던 형사 4명에게는 견직 등의 징계를 내렸습니다.